안녕하세요. 생바TV 홀짝입니다. 제가 스튜디오 시티 호텔에 이틀간 더 연장했는데요. 왜 스시에 있냐? 스시 호텔이 좋은 것도 있어요. 5등급에 있고 싶지. 누가 그랜드뷰는 모텔하고 비슷하거든, 솔직하게. 그런 것도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. 제가 어제 여자랑 썸씽이 있을 뻔했어요. 여자랑 잘 뻔했습니다. 거의 그거도 그 이상형이었단 말이야, 여자가.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지 이야기해드릴까요? 제가 취향이 있어요, 여자가. 업소 여자 같지 않고 고급지고 이쁘진 않아도 배운 여자 같은 여자, 배운 거 같은 여자, 그런 여자 취향인데 배운 거 같았단 말이야, 여자가. 진짜로. 그 여자를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해드릴게요. 제가 그 11시에 라이브 방송을 끝내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여자가 말을 거는 거야.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. 중국 여자였단 말이야. 그런데 제가 뒤 돌아서면서 저도 모르게 쏘리라고 했어요. 아, 진짜 한 거지. 그런데 얼굴을 딱 보니까 완전 제 이상형인 거예요. 치마가 치마처럼이 안 생겼어. 완전 뭐 그 배운 여자처럼 생겼단 말이야. 고급지고. 아, 제가 잡아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멍 때려가지고 어제 졸렸나 피곤했나. 아, 미치겠다. 그 비숙이라서 그 하나 15만원만 줬어도 딜이 될 정도였다고요. 아, 미친다. 그럴 기회가 없거든. 그 치마도 그 선택해서 잡으려고 그러지. 제가 어제 선택을 당했다니까요, 헌팅을. 아, 진짜 못 믿을 텐데 헌팅 당했어. 아, 그런데 제가 멍쩌가지고 소리하니까 여자가 소리하더니 가더라고요. 아, 어쨌든 제가 이렇게 입고 있으면은 제가 한 건지 둔 건지 그 치마들도 구분을 못 한단 말이야. 그리고 스시에 있으면은 이쁜 치마 누나한테 걸릴 수 가능성이 많아. 근데 그 그랜드뷰 가면은 치마 누나를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. 그래가지고 그냥 그 스시 연장을 하려고 그래서 어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. 포인트도 하루 연장할 거는 올렸고요. 호스분이 아마 해준 것 같아요. 그런데 자력으로도 하루는 연장이 쓸 겁니다. 왜냐, 어떻게 하냐, 데스카이한테 물어봤다니까. 하이드미 데스카한테 뭐 하루나 이틀 뭐 간거는 똑같다 하더라고요. 알았습니다. 솔직히 아직 죽은 건 아니죠.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자 이야기 한번 드렸습니다. 아, 진짜로 드문 기회였는데, 이상형이었는데 또 한번 잡아주면은 제가 어제 딴 거 다 줄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. 홀짝이었습니다.